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은 제가 제목에도 적어 놓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안에는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예,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안 믿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로 인생의 모든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완전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곧 힘없이 쓰러지고 힘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까지 영원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 후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서 평생 영원 무궁토록 고난을 받느냐 고통 속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고 지옥은 불행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나 질병이나 인생의 모든 환난과 풍파가 없는 곳이라고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파라다이스 그 행복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올겨울도 또 돌아오는 여름에도 돌아오는 마지막 해에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은 신속하게 가니 슬픔과 고통뿐이라 그랬어요. 신속하게 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남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은 인생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숨을 거두게 하시면 오라 하면 가야 합니다. 그가 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이 넘쳐나겠어요. 그러나 그가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구원받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7시 30분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박두서 사모님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고 7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저께 좀 일찍 가서 우리 박두서 우리 집사님 누워있는 병동에 들어가서 어제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박두서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 여기는 불편해 날 좀 집으로 데려다 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 예. 그 다음에 작은아들 브라운도 오고 예. 며느리도 와서 온 가족이 있는데 예. 지난밤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집으로 곧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예 한 다섯 번 이렇게 그 병동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 지난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8시경에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예, 병동에 갔습니다. 병동에 갔는데 목사님 내가 멀리 떠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15일 전에 입원할 때 몰핀을 조금씩 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분이 병원에서 다시는 집으로 올 수 없겠구나 한 것 저는 첫날 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첫날 저는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아, 몰핀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주입하고 있다면 예, 몰핀의 양을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은 예, 몰핀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예, 그래서 예, 죽음은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그냥 잠자다가 예,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났어요. 45년생이니까 지금 79세 아닙니까? 3년 전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예, 우리 서장석 장로님하고는 거의 한 45년 전서부터 요한고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거의 한 40년을 쉬었어요. 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거의 40년을 안 나갔어요. 3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예, 오포다비 한아름에서 만났습니다. 3년 전인데 근데 예, 그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 예 그걸 믿지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록책에 기록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로부터 3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 박두서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집사람이 한마음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아멘. 교회 나가 교회 나가. 마지막 자기 부인에게 전도하고 갔어요. 내가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아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한마음께 꼭 나가 나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 나갈게요 나갈게요. 분명히 나에게 나간다고 약속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사람 이제 곧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목요일날 예 지난 목요일날 같이 독대를 하면서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예. 다시 제가 박두서 집사님한테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켰어요. 다시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박두서 집사님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9시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저는 왔는데 오늘 예, 그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아마 김기호 장의사하고 이제 곧 아마 서로 이야기를 하면 3일장으로 하시는지 그걸 아마 결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던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라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전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은 많은 것을 소유해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자도 인생에 결국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 많은 사람들도 잠시 잠깐 영화를 누리다 그 생명이 다하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영웅 호걸들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여러분 해가 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다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힘도 인생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한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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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그는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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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여러분 부질없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왜 헛된 것입니까?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뭐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행복, 새로운 것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곤고함, 인간의 피곤함, 허구함,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기쁨의 원인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숨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 고통뿐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뭐 여러분 들에서 가도 대궐 같은 집에서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크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데서 인간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숨뿐입니다.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돈도 권력도 재물도 세상 복이 영화도 이런 것은 전부 허무할 뿐이에요. 올라가고 올라가 보세요. 전부 인생을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는 왜 망했는가? 로마는 왜 망했는가? 우리 예, 저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고태원 목사님이 쓴 예, 책을 보니까 로마는 왜 망했는가 그걸 제가 예, 우리 고목사님이 쓴 책에서 정리를 했어요. 왜 망했는가 로마는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목사님께서 로마는 왜 망했는가 하는 내용을 쓴 것을 예, 제가 목사님 책을 통해서 예화를 많이 거기서 뽑아냅니다. 예화를 많이 예, 듭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렸던 로마, 영원한 것 같았던 로마.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이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왜 망했느냐? 영국의 사회학자가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는데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이 로마로 망하는 길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영토 확장. 그 많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의 힘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찬란했던 로마의 영화가 점점 식어지고 내리막길을 갑니다. 지도자의 자질 저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족, 게르만 민족이 계속 로마를 침투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안정을 위하여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는데 자꾸 미국은 여기에 경제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쏴대는 거 그것도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돈으로 해야 돼요. 저 애굽의 호르조에 해요. 그거 세계의 물동량이 30%가 지금 그 배가 그 애굽으로 그 호르가 해물로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여러분 함대를 파견해야 돼요. 미국 백성들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전 세계를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니 미국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경제 혼란과 물가 폭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점 식어지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세월을 세계 중심지에서 초강국 제국으로 버텨왔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만큼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러나 영토를 방어할 만한 점점점 힘이 쇠약하여져 갑니다. 많은 군사와 국방비가 필요합니다. 계속 야만족은 로마를 침투해 옵니다.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로마가 망할 때에는 AD 476년 16살 로마 황제 물루스 아거스토가 게르만 민족 족장 오다나 케루에게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로마는 역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예, 모든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제가 박두서 집사님에게 사모님께 물었어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하니까 77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77년 결혼 생활 했으니까요. 거의 뭐 한 50년 다 돼가죠. 결혼 생활 하신 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은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뒀습니다. 예, 착고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친교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3년 79년을 살면서 3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룰 것이고 업적을 남긴 것이고 예, 처음에도 좋았으면 좋았지만 처음보다 그래도 나중에 좋았으니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